자, 영어 독해 연습 4강 3번 볼게요. 자, 우리 빈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Overwhelming, 아주 압도적이래요. 근데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result in, 자, s 붙은 동사 2번이니까 앞에 단수 1번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초래합니까? 바로 consumers, 소비자들을 초래한대요. 그런데 어떤 소비자들이냐면은 바로 are less satisfied with the shopping experience. 이 쇼핑 경험에 대해서 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소비자를 낳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컴마 위치 나왔네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hurts, 피해를 입힌대요. 어디에다가 retail profitability, 이 소매의 수익성이겠죠. 우리 소매 retail 하면은 소매죠, 소매. 이거의 반대말 wholesale 뭐야? 도매죠, 도매. 자, 그래서 이 소매의 profitability, 수익성에 해를 끼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럼 빈칸은 안 좋은 거겠죠? 사람들한테 뭔가 쇼핑 경험에서 덜 만족을 주고 굉장히 부담을 주고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위에 거에 대한 사례를 여기서 들어주려나 보다. 자, 고려를 한번 해보래요. 무엇을요? 한 소비자를요. 그런데 어떤 소비자냐면은 자, 우리 want 하고서 뒤에 to가 나왔네요. 그럼 누가 무엇하길 바라는 거지? 한 제품이 그녀의 자, cold symptoms, 이 감기 증세죠. 감기 증상입니다. symptom 하면은 이 감기 증상을 우리 relieve 하면은 완화시키다죠. 완화시켜 주길 원하는 그런 소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The first, 우선은 she has to decide, 그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Where to shop? 우리 shop이라고 하면 쇼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where to shop for such a product? 자, 그러한 제품을 shop하기 위해서 어디서 도대체 shop을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Where to 동사, 어디서 무엇 할지 이렇게 되겠죠. 자, over the counter pharmaceuticals. 자, 여기 나와 있는데 over the counter 하면 이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 우리 뭐 편의점 같은 데서 타이레놀 같은 거 살 수 있죠. 이런 거 다 그냥 마트에서 그냥 바로 이거 주세요 하면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over the counter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 over the counter pharmaceuticals 이런 약들이요. are now 이제는 자, commonly 흔히 이용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in a variety of 다양한이잖아. 다양한 어디에서? locations, 장소에서. 자, 그런데 우리 range. range from A to B는 뭐였어, 우리? range가 동사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하기에는 애매하죠. A부터 B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다는 뜻이잖아. A부터 B까지의 범위이다. 그러니까 ranging from A, 자, 여기서부터 to B가 되겠죠. 그러면은 A부터 B까지가 범위인 그런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어디서부터? 뭐 호텔 기프트샵과 그리고 편의점에서부터 어디까지? drug and grocery stores, 약국 그리고 뭐 식료품점까지. 이 다양한 A부터 B까지의 범위에 걸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흔히 이용 가능하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once 주어 동사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이잖아. 자, 일단 그녀가 has chosen a store. 스토어를 골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 standing in front of her the shelf. 그녀가 일단은 가게를 고르고 그런 다음에 선반 앞에 서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뭐야? the consumer. 이 consumer가 faces 직면하게 됩니다. a dizzying array of products. 자, 우리 an array of array가 원래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배열. array. 그런데 우리가 an array of 하면은 요것도 그냥 a series of 일련으로 가세요. 일련의. 이것도 결국에 하나의 나열이니까. 이랬죠? an array of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a dizzying array of 하면은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나란히 있는, 배열된 이렇게 되겠죠.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일련의 어떤 제품들. 그런데 자, 어디에서 온 제품이에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온 제품이죠.
그런데 또 뭘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With a broad,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성분이죠. 성분을 가진 제품이 되겠죠. 다양한 브랜드에서 온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성분을 가진 그런 이 일련의 어지러울 정도의 그런 프로덕트를 이 컨슈머가 결국에는 마주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심지어 특정 브랜드 안에서도 그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She can choose product.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vary 얘들아, vary 하면 뜻이 뭐였어? 다양하다. 그런데 이거 어디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할 때 in이 나온댔죠. 무엇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의 측면에서 다양합니까?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when they should be taken. 그것들이 언제 먹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how they should be taken. 어떻게 먹어줘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what symptoms, 어떤 증상을 그들이 치료를 해주는지. 요 세 가지의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요 이 어느 측면에서 다양한지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거 다 무엇의 병렬이야? 의문사절의 병렬이잖아. when 주어 동사,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how 주어 동사,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what 명사 주어 동사,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ironically, 자, 아주 아이러니하게, 즉 모순적으로 all this, 이 모든 것들이 무엇하기에 충분합니까? 자, make a person, a healthy person ill. 아, 아이러니하게 이거 이 약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건강한 사람마저도 아프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엔 뭐가 문제라는 거야? Too much choice. 너무 많은 선택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번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거였고 이런 거는 절대 연계가 될 일이 없습니다.